청평면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요새 3일차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15일날 우리가 첫 번째 유세를 하면서 우리 정치권에 큰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서 정말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은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철수 후보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더 개혁해보겠다고 그 기치를 높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우리 정치사에서 어떤 획을 긋고 잘 만들어서 좋은 정치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한 그런 정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큰 사고를 당하고 유세 일정 모두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 애도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유세 3일차에 대응하여 유세 전에 제가 국민의당 희생자 두 분과 또 지금 병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분을 우리가 애도하고 추모하는 뜻에서 먼저 그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 구령에 맞춰서 그분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고 국민의당의 회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민 청평면민 여러분, 일동 묵념. 바로 청평면민 여러분, 이 지역 국회의원 최순식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가평과 포천의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추운 날 포천과 가평에 우리 당직자와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7시부터 나와서 아침에 출근 인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청평면민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울 때는 조금은 늦게 나오고 조금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목숨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전체적인 표를 다 문재인 후보에게 몰아줘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따른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 열풍을 몰아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가온 지난번 4.15 총선에서도 180석이라는 전대무문의 그런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 민주당은 강력한 자기들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 문재인 정부는 진정 이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우리들에게 나누어지는 배급의 형태를 숙달화시켰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눠주는 것에 가지고 생색을 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마치 자기들 거를 주는 거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국민들에게 생색내기에 바빴습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청평면민 여러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속에서 우리가 저들에게 기대할 것이 뭐가 있느냐? 5년이 지난 지금에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입니다. 전통성을 가지고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또 그것을 계승한다는 저 이재명 후보한테 이 나라 맡기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와 우리 윤석열 후보를 몇 가지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여러분, 첫 번째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참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예의지국. 이것은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예의 바른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상에 떠다니는 거 많이 보고 계시죠? 또 듣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또 그전에 그 형수하고 형한테 한 욕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어떻게 부모격이라고 하는 형수한테 그런 쌍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아버지와 맏격이라는 형님한테 그런 쌍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자행해놓고도 이제 와가지고 이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당키란 말입니까? 이런 예의 없고 부도덕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나라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한테 우리 국가 재정 다 맡기면은 정말 그런 예의 없는 행동으로 우리나라 속된 말씀으로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이재명 후보는 예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편파적입니다. 대장동 사태를 스스로 설계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대장동 사태를 가지고 자기 측근들 몇몇 사람한테 1조 원이 넘는 마진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한테 온갖 특혜를 다 주고 돈을 마치 나눠주듯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썼습니다. 자, 이런 사람한테 우리 국가재정을 맡겼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들 측근을 위해서 돈을 배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우리 국가재정 맡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유로 이재명이 너무나 편파적이기 때문에 이 나라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재명은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자기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스스로 구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 측근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자기들 측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본인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조카를 위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진정 사회 정의를 생각한다면, 사회 정의의 구현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내 조카라도 그런 거 변론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면 내 조카, 내 아들, 내 부모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법에 정당한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처음 이 사회 구현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그거 기대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이재명은 너무나도 비굴합니다. 내 형님, 내 형수한테 그렇게 쌍용을 하고 그것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유세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모든 건 내 책임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비굴하게 그 구걸 정치라고 구걸로 표를 얻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비굴한 사람 우리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어디 가가지고 눈물 나서 표 하나 구걸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잘못됐으니까 용서하십시오. 꿇어 앉아서 빌고 넙죽 절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굴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정치인,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비굴함입니다. 비굴한 사람, 누구에게나 가서 잘못한 것을 엎드려서 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표를 줄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자기의 정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법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했고 내가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방했던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을 하면서 본인을 임명한 임명권자에게 정의적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작정 채울리는 하극상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지시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하라고 하면은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충성하고 정의에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다음 정권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 사회정의, 법치국가 이것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법의 그 심판을 받고 국민들이 잘못된 것을 심판받아도 당연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 반성의 기가 보이는 이런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국가, 이것을 바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꼭 만들어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 후보 인간미 나는 사람, 우리들 말로 인간 냄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집에서 내가 반찬을 하게 해가지고 파, 무를 다듬어서 그것을 싹둑싹둑 썰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차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안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사러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집에 있는 라면 몇 개 부스러 놓고 그 다음에 김치 썰어 넣어가지고 그거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모자라는 그 안주에서 소주 한 잔도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인간미 넘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좋겠죠? 우리도 함께 이 청평시장 좌판에 앉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면 와서 라면 하나 끓이고 김치 넣어가지고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깊게 믿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3월 9일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국가는 또 국가의 통수권자는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여쭙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맞습니까? 분명히 북한이 우리 주적 맞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또 그 지시를 따르는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다 하는 그 사실을 이 나라의 통수권자나 그리고 이 나라를 책임지는 국방부는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윤석열 후보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의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이 정부. 여러분,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또 여기에 정치하는 민주당 정권은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말한 선제 타격을 선제 공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한 그 주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흐리멍텅한 우리 국가 방어태세 안보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한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적 개념이 확실하고 앞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정부, 바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여러분 바라고 있죠? 우리는 그와 같은 정부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국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지난 5년간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백신 패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왜 백신 패스를 가지고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까? 그리고 백신이라는 것은 예방주사인데 우리가 맞고 싶으면 맞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맞지 않는 것이 예방주사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의무적으로 맞으라고 그걸 맞지 않으면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반증입니다. 이제 외부로부터도 우리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이 정부, 그 다음에 내적으로 질병으로부터도 우리 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는 이 정부, 그 다음에 이 정부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적 개념이 확실하고 안보 의식이 확실하고 국민들을 지킬 의지가 있는 우리 윤석열 후보 3월 9일 날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날 제가 윤석열 후보 첫 번째 출정식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한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연설문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광화문 시대를 열어서 정말 형편되지 않고 공평하고 평등한 그런 국민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에 그 사안사안마다 우리들의 전문가를 등용하고 전문가들을 그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말 평범하고도 특별하게 해나가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모두를 발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한 걸 포함해서 대통령이 잘못한 그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겠다. 마음 놓고 우리 정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 정치를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국가가 책임지고 이 국가가 하고 있는 그대로 액을 다 따르되 국가가 이 국민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 출정식에서 표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3월 9일 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성의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을 대거 등용하고 요소 요소에 배치해서 이 나라 정치를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가를 믿고 이 정치를 믿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반드시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우리 가평과 청평 그리고 이 지역사회 구석구석 하나하나 살피는데 저희가 앞장서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평등하고도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사회, 이 청평시장이 좀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사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하고도 평범한 그 나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3월 9일 대선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꼭 만들어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 수 있죠?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이 구호를 외칠 때 자, 대통령은 하면 윤석열, 그 다음에 청평발전 하면은 윤석열, 그 다음에 제가 좋아 하면은 빠르게 가!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대통령은 청평발전 좋아! 빠르게 가! 고맙습니다.